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의 시그널은 있다. 노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 고무. 자, 송 고무 오늘의 주인공은 입대 직전에 바로 컬투쇼에 와서 입대를 한다고 알리고 제대하자마자 다시 컬투쇼를 찾아온 컬투쇼 공식 복학생입니다. 크러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러쉬입니다. 야, 네. 야, 근데 진짜로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아까 인사를 했잖아요. 네. 저는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 가는지 모르고 안에 계신 분은 또 입장이 다르니까. 제 SNS에 이제 그때 그 군대 가시면서 네. 컬투쇼에 오셨던 걸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예, 그 표정을 가끔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그 표정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기 직전에. 예, 가기 직전에. 네, 입만 웃고 있는. 어,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안 갔죠, 금방. 저는 뭐 한 50년 걸린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진짜로 어. 제가 뭐 입대를 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행히 네네네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군복무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사회복무를 했어. 아,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 아마 지금 한 20개월도 채 안 되지 않아요? 1년 6개월로 알고 있어요. 아 1년, 아, 1년 6개월. 1년 6개월. 오. 많이 짧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어. 아, 안 그래도 지금 크리스 크러쉬의 실물을 보신 분이 2968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가이를 닮았어요. 인제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 가이리 이렇게 약간 밀리터리 옷을 입는데 약간 오늘 크러쉬 씨가 머리 색깔도 네, 그래서 입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위에가 이렇게 잘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약간 네. 네. 여기가 오 되게 신기하네요. 네. 네. 이걸 모르시나? 아 저는 철권 세대여가지고. 그렇지. 몇 년생이세요? 92년생입니다. 아, 네. 아, 다음 버전이죠. 이제 철권 씨를 그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하죠. 와, 근데 그 집에 그 이제 입대를 하면서 차 팔고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뭐 강아지들이 가족들이 맡아주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다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그렇죠. 다 인수인계 다시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컴백 준비하면서 또 지금 계속 활동 시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강아지들 맡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누가 저기 대체 복무니까는 뭐 그렇게 안에 그 일반 복무처럼 그렇게 그렇죠. 힘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왜 그래요? 힘들 수 있겠지. 아니 일반 현역에 비하면. 아니,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일반 그렇죠. 현역에 네. 비하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예. 예. 네. 집밥 먹고 그랬잖아요. 아이 그렇죠. 네. 아니 여기까지 군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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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나오니까 너무 좋죠. 일단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 공기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복무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응원 준비도 하고. 아, 가기 전에 좀 많이 해놨죠. 아, 가기 전에 이미 해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틈틈이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많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좋습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작업해놓고 갔던 신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예! 와우! 22일 목요일 6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제목이 러시 아워라는 노래죠. 와. 이거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일단 이 러시 아워라는 이 노래는요. 뭔가 이 요즘 굉장히 바쁜 현대 사회와 이 러시 아워라는 뜻의 의미가 이 교통 체증을 그치, 교통 체증.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사와 이제 노래에 좀 녹여내서 조금 재미있게 좀 풀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피처링에 이제 그 BTS의 제이홉 씨가 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와~ 그래가지고 또 곡의 완성도를 더 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워 호석아. 네. 호석 씨, 네, 호석 씨. 네. BTS 멤버들이랑은 워낙 좀 잘 아시나 봐요. 이렇게. 사실 멤버분들은 다 잘은 이렇게 막 모르고. 제이홉. 네, 제이홉 군이랑은 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 네네. 제가 음원을 발표하기 전에 티저만으로도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대요. 네, 맞아요. 댓글이 근데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막 이런 걸로 많이 달렸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 SNS에 이제 이 타국의 팬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다 할 줄 아세요? 스페인어, 러시아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전혀 못하죠. 아, 영어는요? 영어는 그냥 조금 뭐 그냥 제이홉 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했나? 아니 워낙에 아니 크러쉬 씨도 팬 많으시잖아요. 크러쉬 씨요. 크러쉬 님 씨도 크러쉬 씨. 네, 크러쉬도 네. 팬 외국 팬들 많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러시아어가 우리 그 크러쉬의 음성이 워낙에 또 독특하고 또 워낙에 좋고 부드럽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뭐 좀 빠른 곡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빠르고 되게 신나고 재밌어요. 약간 되게 펑키하고 펑키하고 좀 힙하고 아, 힙하고 좀 힙합이 베이스가 돼 있는 노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러시아어이기도 하지만 제 이름이 또 크러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가사 뒷부분에는 This is crush hour 이렇게 아 크러쉬의 시간 그래서 때문에 다들 이제 분주한 거야 이제 다들 아. 네, 네. 아. 네, 각자 핀 가요계를 느슨하게 하러 왔다. 예. 원래는 느슨한 가요계를 각자 보러 왔다가 맞는데 네. 네, 각이 잡혀 있는 가요계를 느슨하게 하러. 네. 자, 근데 바로 들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코너 제목이 쏭꼬무죠. 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다 나눠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아~ 자, 첫 번째 송꼬무 곡부터 들어볼까요? 2014년에 네. 아... 8년 전이네요, 벌써. 와... 이 노래는 이제 그 크러쉬의 첫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가끔이라는 노래고요.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그 폭우와 비밖에 생각이 안 나는 아 그쵸 그 유명한 영상이 있죠 네, 가요계의 아, 네. 4대 폭우의 등재가 되어 있는 그 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네. 크러쉬 그냥 비 아니면 크러쉬 폭우만 쳐도 이게 나옵니다 거의 우는 수준이에요 거의 네. 네. 하필 야. 또 이게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해서 눈을 네. 이렇게 제가 잡아가지고 아, 와 이게 네. 어디 무대였었죠? 열린 음악회 네 맞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지금 저도 많이 듣는 노래인데 진짜 예, 너무 좋고 저희 막 친구들도 캠핑 가고 놀러 가면 항상 이 노래 듣고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음악을 너무 잘 하고 그렇죠? 어느 곳에서 어느 때 들어도 잘 어울리는 음악 같은 거. 자. 네, 네. 너무 지금 오열하고 있죠. 이, 아니 저게 실제로 뭐 우는 건 아니었고 네, 이제 비가 네, 너무 오니까 눈에 화장한 게 이제 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정확한 그 타이밍과 가사 자막이랑 아, 이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N 소울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아 네 맞습니다 이때 예. 정말 너무 감사한 한 해였죠 네. 좋았겠어요 첫 정규 앨범이 잘 되니까 너 그렇죠 자, 그러면 송꼬무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야,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됐어 벌써?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6년 됐어요, 6년. 와. 2016년에 나왔던. 네. 잊어버리지 마. 네. 태연 씨가 피처링 했죠? 맞습니다. 네. 네.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그냥 싹 휩쓸어 버렸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이때 이 노래도 제가 아직까지도 공연에서 하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이게 또 저의 팬분들한테 또 바치는 그런 노래이기 해서입니다. 아, 좋다. 좀 같이 좀 위에도 좀 불러 줘 봐요. 네, 그럴까요? 아, 네. 아. 살며시 시린 내 손 잡아줄 때 차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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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아, 네. 와 잘하죠 이거 음원 차트를 계속 좀 오래 지키지 않았어요 이 곡이? 맞아요 이때 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네. 네. 쟁쟁한 노래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이때 코요테가 노래 발표하지 않았나? 2016년에 몰라요? 뭐 하긴 했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안 쉬었으니까 네.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비긴 어게인에서 이설아 씨랑도 불렀었죠. 아 네, 그것도 정말 와. 너무 영광이었어요. 소란나랑 같이 했었고 이 노래를. 네네. 이거를 네. 원래 원곡은 태연 씨가 부르시고 맞습니다. 또 비긴 어게인에서는 이설아 씨가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 같이 하실 때 그 느낌 달랐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뭐 되게 많이 달랐는데 일단 네. 두 분 다 너무 잘 소화를 해주시고 잘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태연 씨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음색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 그런 좋은 부분이 있었고 소라 누나는 진짜 그냥 아, 모든 노래를 이소라 화 그렇죠. 근데 딱 부르시면 딱 그냥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공간도 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이소라는 이소라 딱 그냥 아. 그래서 그 아 이거 너무 말이 많은가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할 말이 많아요. 많이 아니 그래서 그 비긴 어게인의 인연으로 네. 이제 제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 그 입대하기 전에 냈던 앨범에 또 이소라 누나와 같이 한 노래가 있어요. 춤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춤이라는 노래도 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송꼬모 노래 꼬리를 무는 이야기 크러쉬 명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곡을 들어주시죠. 나오자마자 끝나. 아. 치꺼. 아~ 2016년 12월 네, 이 노래는 뷰티풀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네. 다 알죠 뭐. 네. 아니 이런 히트곡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바로 그 피아노 연주만 딱 깔려도 아 사람 그치. 아 그리고 이 곡은 그 이게 그 도깨비 OST잖아요. 맞아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방영한 게 전에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너무 잘 됐고. 맞아요. 운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정말 운이 너무 좋게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를 크러쉬라는 아티스트를 떠올렸을 때 또 뷰티풀이 막 정말 시그니처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아, 너무 비리비린 거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섭외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곡은 만들어진 상황에서 크러쉬를? 네네네. 이거는 뭐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이 곡은.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왠지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아 그럼요. 네. 아. 야 근데 이것도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와. 근데 OST가 많았어요. 도깨비 OST. 어 맞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네. 알려진 노래. 네네 맞아요. 자 솔직히 드라마 도깨비 보면서 내 노래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봤다 안 찾아봤다 완전 다 찾아봤죠. 아 너무 솔직해요. 네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이 그럼. 제일 많이 나왔 그리고 되게 또 좋은 중요한 그래, 장면에만 맞아, 나와가지고 맞아. 아 됐어 최고야. 명장면 때마다 나오니까. 네, 맞아요. 아 참 이런 그 유명한 곡이 인기 있는 곡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진짜 좋잖아요. 아 맞습니다. 코요테는 어떤 곡이죠? 만남인가요? 저희는 순정인가요? 일단 순정 그리고 이제 뭐 만남 비몽 뭐 많죠 코요테도. 네,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아시는 노래인데 제목이 두 글자로 헷갈리실 거예요. 크러쉬는 이렇게 다 제목이 다르니까 알겠는데 코요테들은 너무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신지만 기억을 잘해요. 신지만 기억 잘해요.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죠. 네. 자 아직 신곡을 들으려면 멀었습니다. 네. 명곡들이 많아갖고요. 어, 너무 많죠.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 어떻게 지내라는 곡이죠. 네 어떻게 지내. 2016년에 좋은 일이 많았네. 이때 진짜 뭐가 운이 대운이 좀 좋았나. 네. 이때 네, 생각해보면은 이때 진짜 노래들이 좀 잘 됐었나. 아 맞아요. 네. 그 저는 제가 이제 사진을 하잖아요. 저는 이 앨범 자켓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자켓에서. 밤에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서 있고 강아지. 맞아요. 강아지 반려견. 그냥 툭 찍은 듯한 그런 사진인데 그 느낌이랑 또 곡이랑 너무 또 잘 맞아갖고. 맞아요. 네. 이때 이제 제가 이 어떻게 지내라는 노래를 필두로 이제 그 앨범 다섯 곡짜리 앨범이 이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소한의 악기랑 최소한의 뭔가 그런 편곡들. 이런 목소리로만 좀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자켓 앨범 자켓도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예, 너무 그렇게 멋있고. 힘을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사진 작가가 인정하는 자켓 사진. 아,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저 아시잖아요. 저 진짜 잘 나오시는 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크러쉬, 잘 몰라요. 네, 아, 진짜 근데 크러쉬는 제가 진짜 음악 너무 좋아하고 너무 팬이에요. 진짜 후배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후배고. 네. 언제 콜라보 한번 하세요. 저기 자켓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뭐, 다음에 크러쉬 앨범 자켓 한번 찍어요. 너무 좋아요. 네. 연결됐다. 네. 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와, 네. 더 들을 노래가 많긴 한데 너무 그래, 많죠. 그래도 신곡을 들어봐야죠. 네. Rush Hour. 심지어 우리 러시 아워를 이 시간에 크러쉬가 라이브를 해주셨습니다. 대박. 일단 빰빰빰빰 이 러시 아워라는 노래는요. 지금 이제 발매가 됐잖아요. 네, 발매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계신데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차트를 좀 싹쓸이 했다고 보시게 네. 들리는 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 노래는 굉장히 또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길에 이렇게 출근길 퇴근길이 어쨌든 러시아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차에서 들으셔도 너무 좋고요. 뭐 언제 어디서나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컬트쇼 같은 노래구나.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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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좀 기분을 업 시킬. 수 약간 코요테 같은 노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하세요. 그 홍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크러쉬 그리고 제이홉 BTS의 제이홉이 피처링한 러쉬 아워. 아마 컬트쇼에서 첫 번째 라이브. 네. 공개 어저께 음원이 공개됐는데 이미 뭐 난리가 났어요. 났습니다. 난리 났어.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예. This is Crush Hour. Let's go. Yeah.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yeah. You and Billy G, yes, I hang on deep, yeah. Itaewon and Gina, what's on the pit, law? A clock shot and monkey shot, take a girl, my da pika pika. Good get jack on my cheek, yeah. Eat it down, nigga, now I'm eat your cheek, yeah. Jack up, chill, dang the hug and every cheek, yeah. This is Crush Hour, be cut up, be cut. Hey.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yeah. 누가 뭐래도 baby yeah.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손 들어주세요 다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헤비 헤비 합질러 베베 다시 clack clack clap in the hip then 하나 둘 모여 멈춰 traffic jam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헤비 헤비 하틀러 땡땡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트래픽 잼 get up let's go yeah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yeah 서울숲에서부터 금방지야 but 어딜 가든 이제 rap cafe feel yeah 사진 소리 찍어 I gotta get my mother 찍어 we beat it people my traffic 기본 못 맞아 없는 너 미래 비전 yeah trap it whole lot of flex and now crush out 난 그냥 호비 따라 직진
상당히 힙한데 노래가. 너무 신나는데요. 와. 야, 크러쉬 씨는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추네. 네. 아니 춤꾼으로서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춤 너무 잘 췄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이게 그리고 이게 과하지. 마이크 좀 제발 같이. 네. 빨리 좀. 과하지 않고 이게 딱 이 음악에 맞게끔 흥겹게. 그치. 예. 위트 있게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과하게 웨이브하고 파피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네. 춤도 잘 추네. 네. 감사합니다. 끼돌이네, 끼돌이. 끼돌이. 열심히 네. 연습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장르의 곡이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네? 아 네. 제가 들어 저는 약간 그런 막 제임스 브라운 섹시 머신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 아는 거죠. 예, 이런 느낌이 들. 제임스 뭐라고요? 제임스 브라운. 예, 그 섹시 머신이라는 되게 신나는 그런 펑키하고 그런 곡이 있는데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근데 되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펑크의 불모지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좀 저는 항상 새로운 앨범 낼 때마다 좀 항상 도전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가 꼭 많은 분들. 네. 천천히. 나이가 네. 30대가 이제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이런 장르의 음악이 또 나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겠네요. 무조건 들어가죠. 예, 나도. 예, 신나게 이제 다니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와, 예. 이건 뭐 저 챌린지 같은 건 없어요? 있습니다. 방금 그 제가 후렴구에 이렇게 쳤던 예. 그런 노래 그춤 동작 같은 게 있는데 예.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방청객 난리 났습니다. 라이브 문자가 지금 너무 많이 왔는데 먼저 0070님 완전 멋있어요. 나가서 춤출 뻔했어요 하셨고요. 2968님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짱입니다. 빠져들었어요. 네, 4915님 군대에 제대하시고 군기가 팍 들어간 랩 너무 멋집니다. 한 번만 랩 부분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 여기가 이제 제이홉 군 파트인데. 아 네. Yo, I've been walking on the street, yo. Seoul soup에서부터 금방 직경. But 어딜 가든 이제 red cafe feel, yo. 사진 소리 차가차가 가는 길마다 찍어. 훔비는 people, my traffic. 기분 뭐 맞아 없는 내 미래 vision. Yo, trap and whole lot of freaks. And now crush out 난강 호비 따라 직진. Yeah. 잘한다. 크러쉬는 멋있다. 네, 저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야, 멋있다. 네. 와, 아니 랩을 원래 잘했나 크러쉬가? 저는 원래 사실 랩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감사합니다. 타고났죠. 다 갖췄네? 네, 다 갖춘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저는 사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관찰 예능에 나왔었는데 아, 나온산 아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보신 것처럼 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아니, 부족한 사람 저도 진짜 많이 부족해요. 아, 부족하죠. 부족하죠.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부족해요. 네. 그냥 음악 할 때만 좀 이렇게 살아 있는 걸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무대에 올라 있을 때. 맞아. 무대에 올라 있을 때. 맞아요. 다 그리고 하나라도 다 잘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뭐.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잘해. 맞습니다. 네.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지쳐 있다가 마이크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7947님 실제로 크러쉬 처음 보는데 너무 섹시해요. 회사에 있는 신랑이랑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 왜 비교를 해 또? 신랑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되죠. 네.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5904님 남성 방청객입니다. 섹시하다고 소리친 건 처음이네요. 너무 좋아요. 어디 계십니까, 5904님? 야, 네, 그만큼 남자가 보기에도. 그럼요. 5061님 크러쉬 너무 섹시해요. 진정한 뮤지션이고 아티스트네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져요. 네. 대박 났네 노래. 아, 감사합니다. 네, 벌써 난리 났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이게 러시아어 차 막히는 시간을 러시아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이거 틀고 걱정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어 때는 러시아어가 있으니까요. 네. 러시아어. 아하. 자, 8719님 크러쉬 신곡 미쳤다. 진짜 찢어버렸다. 요요요. 벌써 제 출근길 플레이리스트 첫 곡 찜했어요. 신부터 좋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자, 오늘 노래도 시커 듣고 라이브도 들었는데 아 다음에 좀 또 다른 그 방송 때 제가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이제
열심히 달려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네. 컬투쇼 좀 들려주셔서. 어 언제든지 좀 불러 네, 뭐,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공개 방송 해요? 공개 방송 이게 다 공개 방송 아닙니까? 아, 아 네. 아니 옛날처럼 막 노래하는 그런 거. 아 있죠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저희 다 같이 보. 아 그럼요 그럼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뭐 짧게나마 좀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 되게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 이 곡을 어쨌든 처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 앞에서 불러본 건데 그래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복학생이잖아요 제가 컬투쇼에 복학생 그래서 이게 옛날보다 좀 말주변이 는 거 맞아 아니, 잘해 좀 뻔뻔해졌어 왜 이러지? 네. 왜 이렇게 됐지? 아, 진짜 그렇게 됐어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또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우와 컬투쇼 안에서 우리 복학하셨으니까 우리 크러쉬 자주 좀 볼 수 있게 네. 예 음원 활동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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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3, 4부로 이어져야죠. 네. 네, 황보 씨와 함께 하지마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러.